안녕하세요. 오늘은 저처럼 이렇게 못생긴 사람도 변신을 할수 있는 짠! 이런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는 결혼식장 메이크업을 해볼 건데요. 진짜 못생겼네요. 얼른 다시 이런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시작해볼까요? 마몽드 로즈워터 토너. 저는 이거를 화장솜에 적셔가지고 냉장고에 하루 전날 정도는 아니면 미리 좀 많이 적셔서 넣어놓거든요. 그리고 이제 차가울 때 얼굴에 딱 붙이고 15분간 있다가 떼어주면요. 피부 정결도 되고 이제 좀 피부가 쿨링처럼 시원해지기도 하고 전 너무 좋아요, 이게. 그리고 뭐지? 세안 끝나고 이걸로 이렇게 한 번씩 닦아주기만 하면은 안 지워졌던 화장도 닦이거든요. 아이오페 인텐스 모이스처 스킨 로션. 스킨 로션을 단계별로 착착착 발라주세요. 꼼꼼하게 따다다다닥 두드리면서 흡수시켜주고요. 라네즈 온무 액티브 워터 수분크림. 저는 수분크림을 사용해서 저희 건조한 피부를 좀더 촉촉하게 만들어주는데요. 이게 약간 남자의 향기라고 해야 되나요? 그 남자 화장품에 나는 그 향이 있긴 한데 저는 괜찮게 쓰고 있습니다. 에뛰드하우스 픽스앤픽스 포어 프라이머. 이걸로 이제 코 쪽이랑 턱 밑에 쪽에 이제 모공들을 잡아줄 거예요. 소량만 덜어서 조심히 문질문질 해줘서 모공을 막아주세요. 루나 롱 래스팅 코렉터 퓨어 라벤더. 이거는 이제 노란기를 좀 잡아주고 생기 있는 얼굴을 만들어줄 건데요. 이렇게 칙칙하고 노란색인 피부를 네, 가려주는 건데, 제 피부를 보고 제가 놀랐습니다. 손가락 끝으로 톡톡톡 문질러주면서 흡수시켜주세요. 저는 퍼프에다가 아까 그 토너를 좀 묻혀서 촉촉하게 해줬고요. 더샘 미네랄라이징 크리미 컨실러 1.5 카푸치노. 가리고 싶은 잡티 부위에 콕콕콕 찍어주세요. 어차피 점 같은 거는 잘 가려지지가 않으니까, 그냥 잡티 부분만 가볍게 가려준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바로 펴주지 마시고 한 15초에서 30초간 기다렸다가 이렇게 퍼프로 펴주시면 좀더 커버가 잘 되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너무 세게 퍼프로 하시면은 다시 또 지워져요. 그러니까 살살살살살 그 컨실러 한 부분만 해서 잡티를 가려주세요. 지베르니 밀착 커버 파운데이션 다크스킨. 저는 가장 어두운 컬러를 사용했고요. 수분크림하고 1대1 비율로 섞어가지고 저는 사용을 해요. 이렇게 하면은 이제 뜨는 게좀 줄어들더라고요. 이 섞은 것을 사촌 누나 손 너무 답답했나봐요. 섞은 것을 이제 피부에 얇게 펴가지고 얇게 펴준 다음에 퍼프로 눌러주고 또 펴주고 해가지고 이거를 과정을 3번 정도 반복을 해요. 아까 처음에 짜준 그대로를 그거를 3등분해서 이제 사용을 하는 거죠. 이러면 조금 제 피부가 많이 뜨는 편이기 때문에 덜 뜨기도 하고 좋더라고요. 또 바르고 펴주고 바르고 펴주고 한 3번 정도를 반복하면은 피부가 그래도 깔끔하게 펴질 겁니다. 누나가 너무 답답했는지 직접 해준다고 하네요. 눈꺼풀이랑 턱 쪽도 꼼꼼히 발라주셔야 돼요. 저는 아직 초보라서 눈도 아직 제대로 못 발랐나 봐요. 누나가 다 해줬는데. 여러분들은 꼼꼼히 바르세요. 저처럼 이렇게 한쪽 안 한쪽 너무 티나게 하지 말고. 에뛰드하우스 플레이 101 스틱 컨투어 듀오 2호. 이걸로 사라진 윤곽 턱선을 찾을 건데 너무 과하다고 조금만 바르라고 누나가 옆에서 그러네요. 이게 근데 좀 단점이 약간 붉은기가 좀 돌더라고요. 저는 몰랐는데 누나가 붉은기가 돈다고 좀 그러더라고요. 그치만 저는 그런 것도 못 느끼고 쓰고 있습니다. 턱 쪽도 꼼꼼히 발라주시고요.
페리페라 잉크 더 에어리벨벳 3호 이걸로 콕콕 찍어서 손가락으로 잘 펴 발라준 뒤에 저는 이렇게만 하면은 너무 진한 것 같아서 휴지로 한번 싹 다 닦아줍니다. 휴지로 닦은 다음에도 살짝 진하거나 아니면 지저분하면 경계선을 이렇게 퍼프로 정리를 해주면은 끝납니다. 저는 이 방법이 너무 좋더라고요. 네, 메이크업은 이렇게 해서 끝이 났고요. 그러면 옷을 갈아입고 오겠습니다. 일단 결혼식 가니까 이제 정장을 입었는데요. 머리도 쉼표 머리를 하려다가 망했어요. 고데기를 하긴 했는데. 네, 일단은 저의 결혼식 메이크업은 이걸로 끝입니다. 이대로 저는 결혼식장을 갑니다. 결혼식 메이크업 여기서 끝이 났습니다. 별 특별한 건 없지만 그래도 재미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끝이고요. 저희는 다음 영상에 봐요. 안녕!